생강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은은하게 향을 빼내야기 때문에 생강은 통생강을 편으로 썰어가지고 편으로 썰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오. 네, 그다음에 여기다가 예. 어떤 걸 넣을 것 같으세요? 설탕. 설탕. 어떤 설탕? 백설탕. 아, 백설탕? 네. 설탕. 저는 여기에 네. 뭐예요? 올리고당 500g을 넣어줄게요. 아, 올리고당? 설탕이 안 들어가고요? 오, 저건 의외다. 자, 오? 이 올리고당이 들어가면요. 네. 산토합이 해서 더 수분을 잘 빼내요. 청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죠. 근데 왜 설탕을 안 넣고 올리고당 넣는 이유가? 제가 그랬잖아요. 좀 덜 달달. 덜 달고요. 예. 네. 몇 번 얘기해야 돼요? 설탕을 못 들었을까봐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미안해. 우선 지금 올리고당하고 이제 편생강만 넣었어요. 네. 우선 이제 소독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밀폐 용기에 한번 담아줄게요. 네. 예. 설탕 들어가기만 해봐라. 지민 씨 화난 거 아니죠? 아니야, 지민 씨 들어간다. 제가 뒤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. 자,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고기 요리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어요. 와, 진짜 너무 아름답다. 예쁘다. 진짜 색깔 예쁘다. 아니, 저 제가 한 색깔하고 완전히 달라요. 그래요? 밝은 색이에요. 아주 밝은 색이에요. 너무 오래 가열을 해도 검은색으로 변하고요. 그러니까 이걸 가열을 안 해도 색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. 저 색깔이 참 중요하네요. 와, 제가 색을 보니까 진짜 이쁘다. 색깔 정말 예뻐요. 네.